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DJI FPV, DJI 아바타, 요거 FCC 해킹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번에 그 하림아빠님 영상 보니까 요게 FCC 해킹하는 사이트가 요렇게 있었어요. 해킹이라니까 꼭 나쁜 것 같지만 얘 전파를 강하게 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CC 해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권장해 드리는 게 아니라 아바타가 굉장히 짧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2km 수신 거리로 나와가지고 너무나 불편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저도 찾아보게 된 거고 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책임을 묻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댓글로 뭐 이게 불법이니 아니니 막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귀비 재배법? 뭐 그런 식으로 검색하면 또 나오잖아요. 양귀비를 키우는 것도 불법이긴 하고요. 아무튼 뭐 이런저런 서론이긴데 어디까지나 본인이 선택하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아이 그만해.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뭐라고 해야 되나? 마녀 사냥 같은 거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되게 약해서 뭐라고 하시면은 저 솔직하게 그냥 차단합니다. 저한테 한방딱 매기시고 차단 당하시던지. 아무튼 그거를 얘기하고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통신법상 제한을 뒀던 거를 풀어주는 거죠. 이게 위법하지 않다라고, 한대 정도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볼게요. 스타트 나우. 이거 한글로 바꾸면 되잖아. 페이지 번역하고요. 드론 전원을 킵니다. 전원을 키워요. FPV 고글도 전원을 키고요. USB-C 케이블을 연결을 합니다. USB-C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요. FPV 고글 스캔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컴퓨터랑 연결하는 것 같아요. 컴퓨터랑 연결해 보죠. 컴퓨터 사용 가능한 USB 포트를 연결을 합니다. 네, 연결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다음 FPV 고글을 스캔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고글에 뜨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바타의 고글 2와 안 맞는지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요거로 보도록 Hier zeige ich,하겠습니다. wie man DJI Avatar den근데 이게 FCC한글이 weglauscht. 아니라서 So einen Kanal. Die Sendeleistung ist in der EU auf 25 mW beschränkt. Also läuft die DJI Avatar in EU-Mode. Möchte man in den FCC-Mode umschalten, muss man laut der Webseite Quadmula eine 0-Byte-Datei mit dem hier angegebenen Namen auf die SD-Karte.저 링크를 따고 들어가서 저걸 다운로드 받으라는 것 같아요. 그쵸? 아,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다운을 받으라고 준비를 해놔줬어요. 그러면 그냥 이걸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SD카드에 그냥 집어넣으면 된대요. SD카드. 고글에 SD카드 있죠? 뭐야, 이거. 아. 요 파일을 바탕화면에 여기다가 복사를 하고, 그쵸? 자, 마저 따라가 볼게요. 복사를 했습니다. 보면은 채널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한번 빼서 해볼게요. 그래서 고글에 다시 끼고, 얘도 한번 껐다 켜볼게요. 껐다 켜면 되겠지. 채널 2, 3 떴습니다. 그쵸? 채널이 그냥 더 떴어요. 이게 끝인가 보네요. 이게 끝인가 본데요?
뭐 이렇게 간단해. 그냥 파일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실험하러 가봐야 되겠네요. 정말로 안 끊기는지. 매번 끊기는 게 산에 올라가긴 그렇고 저쪽에 한번 가볼게요. 가서 정말로 안 끊기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지나가는 곳이 이 길입니다. 이렇게 흙이 더 위쪽에 있죠. 그래서 신호가 매번 끊기는 위치예요, 저기가. 비행을 해봤는데 확실하게 효과는 있었습니다. 늘 끊기던 자리에서 영상이 끊기지 않고 전송이 왔어요. 영상을 다 이제 편집하고 끝났는데 솔직하게 조금 마음이 걱정이 됩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다른 건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 짧아.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바타 운전할 때마다 그 짧은 수신거리 때문에 너무 불편함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저같이 그냥 자기 취미용으로 드론을 날리는데 너무나 짧은 수신거리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택을 할수 있게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디 불편하신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